안녕하세요. 6월 마지막 주 백초 주간 브리핑입니다. 경기 도민의 미래와 기대를 담은 민선 측이 이제 명호, 그 희망에 닿치 올라간 지 1년입니다. 27일 1주년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. 각본 없이 진행되면서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겨 약 2시간 가까이 생중계됐습니다. 무엇보다 사전에 어떤 약속 없이 질의응답이 이뤄져 진짜 대화를 하는 자리가 됐는데요. 이날 대화 안에 이재명 지사가 꺼내든 핵심 키워드는 공정이었습니다. 수를 세보면 약 30회 가까이 언급을 했습니다. 풀 영상은 경기도 소셜방송 페이지 라이브 경기를 통해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. 경기도로 접수된 한 공익제보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. 공익제보 한 라인을 통해 한국수력 원자력 차단기 입찰 과정에 담합 의혹 제보가 접수돼 경기도가 이에 대한 공정위 신고와 검찰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경기도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7월 중 검찰에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자, 세 번째 주간 브리핑 전해드립니다. 민선 측이 도정 운영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 제336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. 공정국과 노동국, 보건건강국 등 5개 국을 신설하고 한시기구였던 철도국은 상시기구인 철도항만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주 주간 브리핑 마지막 소식입니다.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물꼬를 트기 위해 경기도가 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가 이번 주 끝났습니다. 한국과 북한, 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 4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화합과 감동의 진한 승부를 펼쳤었는데요. 관심을 모았던 남북 배구 대결은 남자부는 북한, 여자부는 한국이 각각 승리하며 무승부를 기록했다고 하네요. 이상 백초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.